아침에 배고파 보이지 말라고. 아, 두 분 누구 기다리시는 거 맞으시죠? 응? 제가 이 여기 저를 모르시죠? 근데 저는 뵌 적 있어요. 아니 여기 이쪽에. 그래도 알고는 계시죠? 처음 뵀어요? 아니 그 창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그때는 연막 춥자고 팔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듣고 오신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었어요. 그냥 보시고 가시면 돼요.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. 이거 다시 이제 안 하세요. 아 그랬어요? 아 그러셨구나. 나 단심이 이거 누구도 다 하는데 단심이 노래가 있어요. 단심이 부르는 한전 시간 이제 1시 100점 아픈 밤에 조금 오버했으니까 나도 1시 40분 한두곡 정도 거기 제 신나고에나 아니면 사교에서 엮어서 주시면 돼요. 제 스타일 아시죠? 오늘은 원래 내 스타일로 가려고 그냥 여기서 내가 안 하던 짓을 이틀 동안 했거든요. 힘들어 죽었더라고. 근데 그나마 우리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참 편하네요. 이렇게 나와서 마음이 편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. 저희한테는 막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막 혼자 벙어리 냉가서 말고 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굉장히 편하게 먹을 거 잘 먹고 얼마나 우리 단장이 잘 챙겨주시는지 살쪄서 같게 생겼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노래 시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 큐! 대화
눈이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그러는 분이 한 번 또 계세요. 그래가지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실망창에서만 이쁘다 그래요. 네, 큰일 났다 갈게. 여기 난리 난 사람 있어요. 지금 오늘 여기는 첫눈이 왔어요. 근데 첫눈은 내가 늘 생각하는 건데 안 이뻐. 첫눈은 오는 스타일이 안 이쁘고 참 지저분하게 오는데 오늘도 세상 지저분하게 첫눈이 내리긴 했는데 첫눈 탓인지 오늘 갑자기 또 어제는 또 날씨가 좋더만 또 쌀쌀해졌어요. 쌀쌀해지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고 예쁜 바다가 흐릿하게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해요. 눈에 먹힌 것처럼. 부산에는 거의 눈이 안 오지 않나요? 나 이거 이뻐 보이려고 이거 꼈더니 오늘 베개버리네. 돈이 안 들어가네. 그러니까 하는 짓도 해낼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키워주라고 했잖아요. 어떤 사람이야. 이거 한번 쳐보세요. 거기 있는 거 막 줘보세요. 제가 오늘은 원 없이 해보고 갈라 그래요.
해야 되잖아요. 아니 정보국장님인데 제가 소통이 해주실 분들이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래요. 정보국장님이 와서 소통 좀 해줘요. 그래도 주신 사람 잘 받았습니다. 열심히 하는 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국장님 치고
가는 거지요? 좀 있으면 오겠지. 좀 있으면 오겠지. 근데 지금 우리 식구들이신 거죠? 저희 식구들이신 아니, 거죠? 아니, 아니. 아,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세요? 지나가서 그냥 이뻐서. 근데 언니, 나 이쁜 거에 불만 있어요? 나보다 이뻐. 네? 아니 굉장히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막 밑에 딱 쳐다보고 막. 나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해요. 아니, 왜냐면 아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지 가사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. 그래도 언니도 또 우리 종족이네. 길어. 우리 종족이야. 난 우리 종족 보면 굉장히 반가워. 아, 그래도 지나가다 예뻐서 들려주셨다. 왜 그런 거야? 아 진짜? 구경이가 예뻐서 내일까지 한다는 사람 있어? 어서 오세요. 동포에서 온 거야. 누가 한다 그래서? 구경이가 장구경이가 여기서 내일까지 공주에서 까지 있어. 아 장모경님이 그 저기 미라기 그분 아 여기 산다 그래서 보러 오셨어요? 아유 먼 길 오셨네. 또 올 거야 내일. 아 내일 또 오실 거예요? 빨리 오시나 하세요. 저 금방 들어갈 거라고. 10분 걸린다. 10분 걸리네요? 아, 그럼 10분 동안 또 놀면 돼요? 괜찮아요? 제가 여기 1시 40분까지 할 거니까 주세요.
줄 알겠어요. 아주 그냥 나 귀엽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제가 귀여워요? 일단은 그러면 더 귀엽게 하세요.
당신 머리가 한 개도 없어. 왜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하면서 여기 언니는 이제 가냐고 못 있는 거예요? 아, 언니는 가지 말고 무시구였구나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언니. 저기야, 선생님. 일단 수분부터 좀 하고. 아니, 한시에 도착이라며. 시끄러? 아, 시끄러. 저기 올라가서 내가 조용히 해줘요. 있잖아요. 뒤에 계신 분들 좀 앉으시면 안 돼요? 이제 나 들어가요. 나 들어가면 이제 다음에 우리 꿈이라는 말이 나오시고. 누가 들어왔어요? 아까 그분이 신청하신 거예요? 저것처럼 무조건 허리고 붉은 입술 준 다음에 아프리카스 준 다음에 오일을 먹어. 오늘은 다 해야 되는 날이야. 마지막 날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거기서 너무 예뻐요. 너무 크게 하니까 난 줄 알잖아요. 아니요, 진짜. 누구는 안 들리나. 그렇죠? 그런 거 같죠? 놈들이 하면 내가 이쁜 자리에서. 아까 봤던 분이 아니, 저분이 아까 내가 봤던 분이 아닌 것 같은데. 나 두 번 주면 조용히 할 거, 한 번 주면 떠들 거. 그죠? 좀 아, 당신이 하나도 없어. 그 말씀을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.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? 그냥 지나가서 오신 거예요? 저희 집 구석 포근하고 좋죠? 그죠? 여기는 일단 지나가시던 분 관광차로 왔어요? 승용차로 오셨어요? 아, 그러면 술을 못 드실 거니까 한 20분 안에 가실 거. 여기는 두 분이서 어디서 오셨어요? 평택 자차로 오셨죠? 그러면 여기도 20분 안에 출발. 술을 못 드실 거니까 내가 봐도 딱 봐도 언니는 운전을 못 하실 것 같고 아니면 있어봐야 전용일 것 같고 돌아보니까 절대 키도 안 줄 것 같고 그죠? 그러니까 20분 안에 꼭 받는 것 같아요? 근데 뭐 드세요? 여기 우리 아파트 가는 여기서 어떻게 먹는데? 호소 사라고 와서 그려? 혹시 작년 이맘때 산는 아니야? 그 유통기가 지나가면 배탈나요. 그럼 여기 언니들 어디서 오셨어요? 청정? 저 멘트는 펭귄 넣은 줄로 그 멘트를 하시네. 집에서 집에 집구석은 어디신데? 아, 수원에서 오셨구나. 멀리서 오셨네요. 제가 여기서 공연하는 동안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그 역사를 캐신 분이 하고 계세요. 자, 민군역에서 뭐 좋다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. 그래서 2등. 그리고 수원에서 오신 분이 또 있어. 거기 2등. 그 다음에 내가 2등인가 보다. 나는 직구석 둘이 남양주. 아, 여기도 일단 15분 걸면 3시간을 와야 돼. 너무 빨라도. 지금 딱 타이밍이 먼 시간이면 당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. 그 내가 자꾸 말거는 거야. 여기 언니가 20분 안에 갈 거고 여기 오라버니도 20분 안에 갈 거라서. 혹시 여기 온 지 3일 됐어요. 근데 아직 여성 한 번도 팔아. 오늘 7일 만은 거예요. 몇 점 한번 팔아줄 의향이 있어요? 누구예요? 신청하신 분 좀 들어봐요.
거. 머물고 싶지만 두 개 하고 저는 뿅 사라지네요.
저 오늘 처음 받았는데요. 저 시간이 끝나버렸어요. 내가 욕을 잘 못하는데 오늘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시발. 나도 얼른 얼른 시간을 딱 지켜줘야 집구석에 일찍 갈 수 있어요. 인간적으로 오늘 엿 안 먹은 사람 눈 들어봐요. 엿 안 먹은 사람 눈 들어봐요. 여기는 엿이 최고네요. 진짜 엿 맛있는데? 저는 지금